좀 봐주시겠습니까? 성경 푹 빠지고 싶은데 내가 해외를 나가기 전에 항상 맨날 하는 게 있거든. 그게 뭐냐면은 바로 통신사 일시정지 기능인데, 이걸 하는 이유가 어차피 새로운 유심을 샀기 때문에 새로운 여행지에 가면 항상 유심을 갖다 끼잖아. 한국은 통신사를 안 쓰겠다는 뜻인데 그동안 요금이 나가는 게 아깝잖아. 일시정지를 해놓고 가면은 그 기간 동안에 통신비가 천리가 그런 장점이 있고, 두 번째로는 집에서 쓰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집에 아무도 없잖아. 인터넷 일시정지 해놓고 가면은 10일 동안 3분의 1 요금이 적게 들 거잖아. 한 달에 3만원 정도라고 하면은 거의 만원 정도 할인할 수 있는 꿀팁이어가지고 저렇게 한번 일시정지를 하고 가는 거죠. 먼저 KT 인터넷 일시정지를 하려고 하면 인터넷 일시정지, 일시정지 신청, KT 일시정지 신청하고 다시 신기하지. 1년에 최대 10일까지 할 수 있다. 그 3회까지 일시정지 신청. 이것도 화면 녹화할 수 있습니까? 아, 하고 있네? 아, 그래? 응. 신기하다. 참 좋아졌어. 그러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할지 나오거든. 23일 날 돌아오잖아, 아침에. 21일까지 가야겠다. 23일에 오니까. 출장 여행 등 장기 출입 정지 신청. 완료됐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아주 간편해. 여행 가기 전에 꼭 출장해야 되는 아주 꿀팁 중에 하나입니다. 인터넷을 정지했으니까 핸드폰 정지해야 되잖아. 핸드폰 일시정지나 KT 일시정지 하기 전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, 현지 가서 하려고 그러면 핸드폰 본인 인증 내야 되거든. 유심을 갈아 끼면은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없잖아. 해외 나가서는 내가 문자로 받을 수 없으니까 문자로 받을 수 있는 한국에서 이거 일시정지를 하고 가야 돼. 안 그러면 일시정지할 때 좀 애를 먹게 되더라고. 우리가 키워 해줄 수가 있으니까. 일시정지라고 치면은 휴대폰 일시정지 있지? 여기 이름이 나오거든. 12월 23일 날 돌아오잖아. 2020년? 죄송합니다. 1년 있다 오십니까? 근데 23일부터 핸드폰을 쓰니까 21일까지로 해놓고 모두 정지, 핸드폰 본인 인증을 해야 돼. 이러기 때문에 한국에서 하고 가야 된다는 거지. 일시정지했습니다. 어렵지 않지. 그래서 나는 항상 해외 나갈 때마다 진짜 급한 건 카톡으로 온다든지 아니면 이메일 보내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해놓고 떠나겠습니다. 그러면은 요금을 무려 10일 동안 안 낼 수 있습니다. 저희 꿀팁 어떻습니까? 졸려 보이시는데요? 네, 졸려. 잘 됐네? 첫 번째 분위기에서 자기 심지어 현재 잘 돼야 됐어요. 저는 멜라토닌을 먹고도 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가 출발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꿀팁입니다. 안녕히 주무십시오. 자,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통신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KT 인터넷 요금부터 보면은 평소에는 33,000원 그것을 빼고 3만원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, 10일 정도 한 달에 거의 3분의 1을 일시정지했는데 3만원에서 2만원 정확하게 한 67% 정도 요금이 적게 청구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33,000원씩 쭉 청구가 되다가 22,355원 이렇게 청구된 걸 볼 수 있습니다. 아주 꿀이죠? 단돈 만원이지만 아낄 수 있는 꿀팁인 것 같습니다. 그럼 SKT를 보면 똑같이 10일을 정지를 했는데 평소에 월 정액금액 5만 500원이었는데 35,337원으로 바뀌었습니다. 일시정지라고 돈이 아예 요금이 청구 안 되는 것도 아니고, SKT 같은 경우에 월 3,850원 일할 계산에서 부과된다고 하고, 1회 최대 3개월까지 신청을 할 수 있고, KT 같은 경우에는 1년 최대 3회 총 3개월. 근데 뭐 우리가 해외여행을 뭐 그렇게까지 자주 나가는 건 아니니까 잠깐 나갈 때라도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뭐 만원 2만원 아주 푼돈을 아낄 수 있는 아주 꿀팁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! 내가 너무 시끄럽게 아주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이걸 하긴 하자. 어쩔 수가 없었어. 오케이. 진짜 맛있어. 전복하고 송이. 오늘은 일단 여기서 대충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